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의 흐름이 나쁘지 않았습니다. 일부 종목들은 큰 폭의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. 이 반도체 쪽에서도 새로운 먹거리의 이야기가 들려옵니다. 온디바이스 AI라고 불리는데 일단 지난주에 삼성전자가 먼저 이 생성형 AI인 가우스를 발표를 했습니다. 앞으로 갤럭시로 통화를 할 때는 실시간으로 통역이 되는 서비스가 지원이 된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 기존 기기에 탑재가 돼서 나오는 AI 같은 경우는 외부로 클라우드나 웹사이트 접속이 필요 없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 크게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. 이에 대표 관련주들은 모두 이 새로운 신종목과 관련된 기술과 관련된 부분에서 모두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인데 어제 관련주들 일부 오름세 보이기도 했습니다. 이 관련주들의 흐름 앞으로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을지 리포트 통해서 인사이트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기가비스 먼저 보도록 할 텐데요. 패키징 업체입니다. 이 고도화되는 차세대 반도체가 나오면서 결과적으로는 수율 싸움으로 번질 수밖에 없는데 그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바로 불량품을 찾아내는 이 테스트 공정이 될 수밖에 없겠죠. 그중에서도 패키징 쪽에서 크게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는 게 기가비스다라고 증권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일단 3분기의 매출액과 영업이익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. 매출액은 112억 원으로 전년 대비는 70% 크게 급감하는 모습이었고요. 영업이익도 23억 원대로 전년 대비는 20% 하락하는 수치를 보였습니다. 이 고객사의 장비 설치 지연으로 매출액이 급감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다만 4분기는 해당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회복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일단 주요 패키징 기판 업체 고객사들을 이미 잘 확보해놓은 기업이라는 평가도 받습니다. 이 TSMC 패키징 기판 협력 업체인 이비덴 그리고 유니마이크론이 현재 기가비스의 주요 고객사로 꼽히고 있는데요. 그중에서 이비덴 같은 경우는 오는 25년 가동을 목표로 2조 원 이상의 규모를 추가적으로 발표해 주기도 했습니다. 그리고 다른 첨단 패키징 이 기업들의 컨센서스의 PER을 봤을 때 현재 거의 30배에 달하는 수준인데 아직까지 기가비스는 19배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부분이 추가적으로 밸류에이션이나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다라는 평가를 받습니다. 일단 증권사에서는 새로운 목표 주가를 7만 5천 원 선으로 제시해 줬는데요. 이 종목의 전장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. 네, 기가비스 전장에는 1% 오름세 보이면서 마무리 지었습니다. 6만 2,600원 선에 맞췄고요.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. 네, 오늘은 1.4% 오름세 보인 63,5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이어서 두 번째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종목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전공정 광학 검사 장비 회사인 넥스틴입니다. 넥스틴 같은 경우도 앞으로 이 반도체 검사 장비의 구조적 성장에 따라서 대표적인 수혜주로 현재 꼽히고 있는데요. 이 주가 자체는 직전 고점 대비해서 30% 넘게 하락한 수준이지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견조한 실적은 전망되고 있는 구간에 왔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. 현재 가장 큰 리스크로는 바로 중국 쪽에 과대하게 노출돼 있는 실적이 될 것 같은데 하지만 고객 다변화뿐만 아니라 가격 경쟁력 확보로 내년부터는 주가 상승과 관련된 가능성이 더욱더 크게 점쳐지고 있습니다. 또 메모리 고객사 신규 진입 가능성도 높아졌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미중 제재와 관련해서 반사 수혜를 현재 예상해 볼 수 있다고 하는데 중국 쪽에 아예 조인트 벤처를 설립해서 중국 안에서 생산을 하면은 중국 속에서 최대 50%의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합니다. 또 어제 미중 관련해서 이 미중 회담이 있었는데 일단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이슈는 없었고 오히려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만큼 해당 종목도 긍정적으로 봐도 좋겠다라는 의견 나오면서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동일하게 7만 5천 원 선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.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종가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넥스틴 전장에는 1.2% 하락 마무리 지었습니다. 62,300원 선에 맞췄고요.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함께 확인해 보시죠. 네, 오늘은 2.4% 반등 예상됩니다. 63,800원 선에 출발 준비하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.